수학은 이지 훈. 자, 시그마의 정의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확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AN까지 합. 우린 예전엔 SN이라고 배웠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는 시그마로 표현합니다. K는 1부터 N1까지. 이 1바랑의 N자리에 K 대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항부터 N항까지 1바랑 AN을 합하라 이겁니다. 오케이? 이게 시작되는 항, 끝나는 항, 1바랑. 그럼 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K만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K를 나는 J로 바꿉니다. J가 1부터 N까지면 바로 A, J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AN.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같은 변수가 있어야지만 같이 대입하는 겁니다. 이거 조심. 오케이. 요거고. 또 하나 확인할 건 뭐냐면 우리가 N1까지 합인 거니까 만약에 A1 플러스 자 A2 플러스 따다다 가서 AN-1까지 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시그마 K는 이래서 반드시 1바랑 집어넣어. 1바랑의 N 대신 K 집어넣어. 근데 N-1까지 합인 거니까 역시 N-1. 더해지는 마지막하게 N-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랬을 때 나는 얘를 변변 빼. 빼주면 죽잖아, 이렇게. 죽잖아. 싹 죽잖아. 뭐만 남아요? AN만 남습니다. AN만 남겠고 얘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AK 빼기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AK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바로 뭐죠? SN 빼기 SN-1 맞습니까? N은 2 이상.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는 시그마로 이거 표현할 수가 있다. 요거 명심.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바뀌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문제 하나 낼게요. 자, 문제 하나 낼게요.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1 플러스 2 플러스 자 2의 제곱 플러스 따다다 가서 자 2의 n제곱 얘를 시그마로 한번 표현해봅시다. 그죠? 아 선생님 이게 뭐 나를 지금 시험하십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2의 k제곱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 틀렸죠? 1 대입해봐. 2의 1제곱 1이 아니잖아. 아 선생님 잘못했네요. 이거네요. 응? 맞았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틀렸죠. 1을 대입해보면 2의 0제곱 1 맞아요. 그럼 n을 대입해보면 2의 n-1제곱이잖아요. n제곱이 아니잖아요. 어, 선생님 뭐죠 이거? 뭐죠? 가장 먼저 해드릴 게 뭡니까? 1반항 찾기. 이 수열의 1반항은 뭡니까? 등비수열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입니다. 따라서 1반항은 2의 n-1제곱이 n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의 n제곱은 몇 번째 항입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한 거니까 얘가 n+1번째 항입니다. 그래서 1반항에 k 집어넣고 n 플러스 1 이렇게 더해지는 항수를 빠랑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됐죠? 이런 거 조심. 미묘한 차이인데 이런 거 극복 못하면 시그마 할 자격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조심. 좋아요. 이거 하나 조심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뭐 이거 하나 더 볼까요? 이거 하나? 좋습니다. 여기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런 것들. 이제 K는 1부터 N까지 AK가 있습니다. 근데 1부터 M까지 AK 플러스 K는 M 플러스 1부터 N까지 AK.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그마가 해석이 안 되면 대입해 그냥. 자, 우리가 A1 더하기 A2. 시그마가 해석 안 되면 대입하세요. 그럼 여기에 AM번째 항이 있겠고 플러스 AM 플러스 1번째 항이 있겠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자, AN번째 항이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뭡니까? 바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뭡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1항부터 M항까지 1바랑이 뭐죠? AN. 무조건 1바랑은 불변. 얘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뭐가 됩니까? 얘가 이제 시그마 K는 시작되는 항이 뭐죠? N 플러스 1항이 될 것이고 끝나는 항이 뭐죠? N이 될 것이고 일반항은 AK이 되니까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한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연결시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자, 그렇다면 나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거 놓고 이거 이항시켜. 그러면 문제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시그마 K는 M 플러스 1부터 N항까지 AK는 무조건 나중에 여러 가지 수를 K용법 같은 거 하다 보면 무조건 공식이 1부터 있지 않습니까? 1부터 바꾸는 거야. 어떻게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AK에서 뭘 빼주면 됩니까? 1부터 N항까지 AK에서 이거 빼주면 될 거 아닙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M항까지 AK.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만 이해하면 돼, 이렇게. 응?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야 돼. 그래야 시그마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한 학생들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수능 점수를 맞출 수가 있어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문제 하나 풉시다. 자, 시그마의 기본 성질 하기 전에 문제 하나 풉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저 문제 갖고 왔어요. 이거는 평가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계속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가 3입니다. 이거 풀면 돼요, 이제. 그럼 2가 되는 겁니다. 3이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자, M-1까지 A 자, K 플러스 1입니다. 마이너스. 자, 시그마 K는 2부터 자, M1까지 AK 플러스 1입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뭐 증명이나 이런 거 나올 때 K-1입니다. 이거. 이게 6이래요. 그때 뭘 구하래요? A, M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거 풀어보래요. 해석 불가죠. 일반항 없죠. 대입. 1부터 대입.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1 대입하니까 A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대입하니까 A3가 되겠죠. 쭉쭉쭉 가서 M-1을 대입합니다. 그럼 A, M-1 빼기인가 A, M 되는 거 맞습니까? 빼기. 2부터 대입합니다. 2 대입해죠. A1 되겠죠. 그렇죠? 쭉쭉쭉 갑니다. 마지막 M 대입합니다. 그러면 구조만 알면 돼요. M-1 맞습니까? 이게 6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 A2부터 A2 여기 A2 있죠. 그렇죠? 여기 A3, A3 있겠고 AM-1까지 여기 AM-1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죽고 얘랑 얘만 남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M 빼기 A1은 얼마다? 6이다. 문제에서 A1이 3이래. 이항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AM은 얼마입니까? 6 플러스 3이니까 9. 뭐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입하면 돼. 모르면 대입해. 이해 안 되면 대입해. 증명할 때도 대입해. 그러면 다 보여. 알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